이국종 SR 사장님, 고속철도 통합 관련해서 국토부나 코레일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SR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국토부에서 네. 내부에서 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R에서 최근에 신규 고속철도 차량 구입 계획도 세우고 또 자체 차량 기지 확보 계획도 세우고 자체 예발매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 통합이 안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관계없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아니, 저 장관이 하라고. 연말까지 통합 관련해서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가부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뭐 통합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정부랑 사전 뭐 이야기가 돼서 그런 건지 어느 쪽입니까? 뭐그 통합과 관련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에 우리 그렇게 SR 계획에 말씀하시면 의해서 정말 예, 곤란한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선로에,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속도에, 열차 색깔만 다른데 이거를 경쟁 체제라는 이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속철도의 진정한 경쟁은 뭐냐? 저가 항공사, 고속버스와의 경쟁이라고 봐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니까 기관 간에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에 통폐합이나 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통폐합해야 될게 SR과 코레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자체가 완전 중복돼 있잖아요. 이번에 혁신안 내실 필요 없이 제가 보기에는 코레일과 통합하는 게 혁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금년 말까지 결정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막 나가지 마시고. 지금 막 나가는 건 사실 아니,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자체 차량 기지 확보 뭐두번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저는 코레일의 수소 사업소 만드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고속철도에 회사 두개 만들어서 지금 본사도 두 개, 사장도 두 명, 임원도 두 명씩. 예? 이렇게 큰 중복과 비효율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차량 기지도 따로 만드시고 또 예발매 시스템도 따로 만들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공공기관 혁신 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혁신이라면은 정부가 내세운 취지에 맞게 SR부터 코레일과 통합해야 된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장 감축되는 거예요.